297쪽에 하단에 2번 개성이네요. 이 시에 정장엄당 도량신이 성불 위력하사 보관 일체 도량신중하고 이설 송원하사대. 그때에 정장엄당 도량신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모든 도량신 대중들을 널리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아염열의 왕석시에 무량급 소수행허니 재불출렁함 공량이라 고행여공 대공덕이로다. 내가 생각하니 여래께서 지난 옛적에 한량없는 급 동안 수행하시니 모든 부처님이 출연하시어 다 공양함이라. 그러므로 허공같은 큰 공덕을 얻었네. 여래가 그 옛적에 이제 한량없는 급 동안 수행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든 사람 또 모든 생명을 빠짐없이 이제 부처님으로 이해하여 받들어 섬기고 공양 공경하신 그런 이제 일입니다. 그래서 허공과 같은 큰 공덕을 얻으셨다고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불석 수행 무진시 하사대 무량 찰토 미진 등 하시니 수미 광조 보리시니 응용선서 심흔경이로다. 부처님이 옛적에 거지없는 보시를 행하사 한량없는 세계의 티끌소와 같게 하시니 수미강조 보리도량신이 선서를 기억하고 마음에 기뻐하였네. 이제 보시는 우리 불자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첫 번째 이제 덕목입니다. 그 우리 불교에서는 보시가 불교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보시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에서 가장 많이 이제 가르치는 것이 보시를 가장 많이 이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금강경에서도 보시를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처님은 옛날에 실로 다음 없는 보시를 이제 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보시의 종류에는 법보시가 있고 제보시가 있고 무해보시가 이제 있습니다. 뭐 법보시, 제보시, 무해보시는 여러분들한테 입이 닳도록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열의 색상 무유공하사 변화주류 일체찰하시며 내지 몽중상시연하시니 내당견차 생환이로다. 열의 색상은 다함이 없어서 그 변화가 모든 세계에 두루하시며 꿈속까지 항상 나타나시어 내음당상 도량신이 이것을 보고 기뻐하였네. 열애는 천지 만물 모든 것이 이제 열애라 그랬습니다. 또 심지어 천지 만물의 의식 세계까지도 열애의 색상이라 그랬습니다. 만약 우리가 꿈을 꾼다면 그 꿈마저 열애의 색상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항상 그 우리가 이제 또 그 뭐 소동파 그 시인의 그 이제 그 보면은 개성변시 광장설 산색기비 청정신 야래 8만 4천 개 타일류와 그 사이인 이제 이런 개성이 안 나옵니까? 시냇물 소리가 곧 부처님의 한없이 긴 설법이라 그랬고 또 산 속의 모든 것이 어찌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제 또 말씀했고 밤이 되니 8만 4천 가지의 개성이 되는구나. 그 폭포수 소리가 이제 8만 4천 가지의 그 법문의 개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이치를 그는 이치를 누구에게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 그걸 이제 우리 소동파 거사께서는 그런 무정 어떤 설법을 듣고 도를 깨우쳐 가지고 이런 오더송을 읊는 것입니다. 석행사행 무량급에 능사난사 안여해하시니 여시사행 위중생이여 차묘안신 능오열이로다. 옛적에 버리는 일을 한량없는 급동안 행하여 능이 버리기 어려운 것까지 버려 눈이 바다와 같으시니 이러한 버리는 일 모두 중생을 위함이라. 이것을 우화 묘한 도량신이 깨닫고 기뻐하였네. 우리가 버린다는 뜻은 뭔 소린가 하면은 무주상 보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시를 하더라도 보시했다는 어떤 생색을 내거나 자랑을 하거나 또 자신이 보시한 것에 미련을 두어 집착을 가지지 않는 것이 이제 여기서 버린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버리고 또 버려서 능히 버리기 어려운 것까지 버리면은 그 사람의 안목은 마치 이제 바다처럼 넓게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살은 중생을 위해서 이와 같이 보시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건강경에도 억무소조하여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그런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는 것. 보시를 하고 나서 내가 보시했다 하는 그 생각 자체도 잊어버리는 것이 진정한 보시인 것입니다. 무변 색상 보 염문으로 현 보리장 변 세간 하시니 염형 청정 도량시니 견불자재 생환이로다. 그지없는 색상의 보석 불꽃 구름으로 보리도량에 나타나사 세간에 두루하시니 청정염형도량시니 부처님의 자제하심을 보고 기뻐하였네. 그지없는 색상의 이제 보석 불꽃 구름이란 눈앞에 보이는 모든 현상들을 열애의 안목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엄경 그 처음에 서두에 부처님의 이제 그 부처님께서 시성 정각을 하고 나니까 그 주변의 땅은 경고하여서 모든 것이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하엄경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깨달음을 얻고 나면은 이렇게 모든 것이 마치 보석 어떤 불꽃과 같은 그런 어떤 현상을 보는 것입니다. 중생행해 무유변연을 불보미륜 우버부하사대 수기근해 제이옥하시니 화영오자 심환이로다. 중생들의 행의 바닥끝 행의 바다 끝이 엇건을 부처님이 가득하게 법의 비를 내리사 근기와 이해를 따라 의혹을 없애시니 화영속의 도량신이 이것을 깨닫고 마음에 기뻐하였네. 우리 중생들이 신구이 그러니까 삼업을 통해서 하는 일이란 끝이 없습니다. 그것이 모두 또 업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업력 난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업력 난사이. 업력은 불가사이하다 그런 뜻입니다. 부처님은 이제 그와 같은 사실을 다 아시고 근기를 따라 의혹을 제거하기 위하여 법의 비를 우리 폭우가 쏟아지듯이 내려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놓은 것입니다. 무량 법문 차별이에 변제대해 개능이 파시니 우보음구 도량시니 의심염염 항여시로다.
한량 없는 법문의 차별한 이치에 큰 바다 같은 변제로 다 들어가니 우보장엄 도량신이 마음의 순간순간 늘 위와 같도다. 존재의 실상의 법문은 광대무변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광대무변한 존재의 실상을 설명하는 변제도 또한 광대무변하여서 낱낱이 다 들어간다 했습니다. 얼마나 그 말솜씨가 좋으면은 큰 바다와 같았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변제는 이렇게 이제 큰 바다와 같았고 그렇게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어불 가설 일체터에 진세 은사 칭찬불이라 고행 명예 대공덕 하시니 차용 안신 능 응념이로다. 말할 수 없이 많은 일체 국토에서 온갖 세상 말로 부처님을 칭찬하여 명예로운 큰 공덕을 얻으시니 이것은 용맹향한 도량신이 능히 기억하였네. 우리나라 그 이제 불교에서 불자들이 이제 불교 입문하면은 가장 먼저 외우는 경전이 천수경과 반야심경입니다. 이것은 불자로서 기본이 된다는 뜻도 있지만은 그만큼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천수경의 첫 마디가 정구업지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제 입으로 짓는 구업을 깨끗이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구업을 깨끗이 하는가? 이제 이것이 수리수리 마술입니다. 말을 이제 길상하게 하고 또 복이 되게 하고 또 구업이 청정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은 길상하게 되게 하는 그 또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을 그 모든 존재의 실상을 부처님의 공덕으로 찬탄하는 것입니다. 일체 국토에서 온갖 세상의 어떤 부처님을 칭찬하여서 명예로운 큰 공덕을 얻었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해 놓았습니다. 종종 색상 무변수를 보현보리 수왕화하시니 금강채운 오참운하야 항관도수생환이로다. 각가지 색상의 거지없는 나무를 보리수 나무 밑에 널리 나타내시니 금강채운 도량신이 이 문을 깨달아서 도수를 항상 보며 기뻐하도다. 그래서 이제 도수락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보리수나무를 도수락을 합니다. 보리수나무는 세상에 존재하는 나무 중에서 가장 이제 의미가 있고 존중받는 그런 나무입니다. 뭐 어떤 나라에서는 불상을 존경하듯이 이 보리수나무를 보호하고 또 존경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색상의 나무들이 붓다가야 보리수나무 밑에 다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룸으로부터 모든 존재가 그 빛을 바라고 그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그런 이제 말인 것입니다. 시방 변제 불가덕 이언을 불자 도량 지 여견하시니 연화보광 정신심이 입차 햇달 심생희로다. 시방세계 그 끝을 알 수 없으며 부처님 앉으신 도량과 지혜도 그러하거늘 연화광명 도량신의 깨끗한 신심이 이 해탈에 들어가서 기뻐하였네. 끝없는 시방세계와 또 끝없는 부처님의 도량과 끝없는 부처님의 지혜는 동일하고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이치를 이해하고 믿으려면은 그 믿음 또한 그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또 경지가 되면은 우리가 얼마나 안목이 넓고 톡 터진 그런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온갖 것이 다 사소하게 보일 것이며 또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주와 하나가 되고 또 우리 모든 세포와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성중이고 또 꽃으로 장엄한 성스러운 대중들인 것입니다. 도량 일체 출묘음하여 참불난사 청정력과 급이성취 재인행하시니 차묘광신 능청수이로다. 도량 곳곳에서 미묘한 소리를 내어 부처님의 생각하기 어려운 청정한 힘과 여러 가지 인행을 성취함을 칭찬하니 이것은 묘광조요 도량신이 능히 들었네. 시방세계 모든 도량 이제 곳곳에서 미묘한 소리를 내어 부처님을 찬탄한다고 했습니다. 물소리 또 바람소리가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청정한 힘을 찬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연의 소리가 부처님의 과거 인행을 닦은 내용들을 찬탄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 모든 사건 그대로가 함성중이고 세상을 꽃으로 장엄한 성스러운 대중들인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